자, 그러면 우리 또 염 부장님 모셔봐야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리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염 부장님,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만 좀 힘을 내면 어떻게 이번 주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티가 나는데 우리 염 부장님. 왜, 어디 가세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 피곤해 보이잖아. 아. 내가 어제 동선을 내가 또 부분적으로 같이 했거든. 아, 그렇습니다. 아, 엄청 살인적인 스케줄이더라. 아, 그래? 네? 아니, 뭐 살인적인 건 아니고요. 네. 어, 고생 많으셨네요. 네. 아, 뭐 좀 없냐? 저기 저 홍삼 같은 거 좀 드리고 좀 해. 흑삼전탕. 흑삼전탕 하나. 네. 이즈비 맛집. 네. 몸에 좋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있는 거 다 챙겨. 네. 안색이 지금. 네. 우리가 챙겨드려야 돼요. 누가 챙기겠습니까? 아, 정말. 네. 자, 우리 염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네. 지금 한 10여 분 남았으니까요. 네네네. 뭐 리포트들 뉴스들 좀 보고 그러시죠. 장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그 NH 투자증권 조성 연구원님이 이제 정리를 해 주신 자료인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 판매 데이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5월, 4월에 10%, 5월 달에 11%로 이는 이제 역대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드가 생산을 못해서 반사 이익도 좀 일부 네.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2021년 예. 5월하고 2011년도 5월에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때도 10%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비교 분석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네. 2011년 3월에는 그때는 동일본 대지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아, 후쿠시마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생산 차질 때문에 네. 미국의 5월 시장 수요가 좀 감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2011년 5월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나 일본 빅3 기업 판매 성장률이 네. 뭐 일단 미국은 미국 전체가 3% 이상 빠졌고 그다음에 일본 빅3가 24% 급감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판매 네. 성장률이.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시 2011년 5월과 현재 네. 5월.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 변화를 한번 좀 비교를 해 봤대요. 그래서 2011년 5월 일본 빅3의 그 시장 점유율이 직전 2개월 전 대비해서 8.6% 이제 어쨌든 지진 영향이죠. 네네. 받았는데 거기서 고스란히 수혜를 받은 업체는 미국의 빅3 업체들이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6.4%를 가져갔고 네. 현대기아가 1.6%만 가져왔어요. 그래요. 일본 거를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미국의 빅2 GM과 포드가 2개월 전 대비해서 점유율이 3.3%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일본 빅3는 겨우 0.4%만 점유율이 아, 올라갔고 그 현대차 그룹이 1.9%가 늘어났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떨어진 거를 현대차에서 싹쓸이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증가했으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증가했어도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 업체보다 거의 한 4배 이상 더 성장한 네, 네. 거니까. 일본이 요즘 차가 별로 이렇게 썩 제가 얘기했잖아. 차가 안 나와요. 밍밍하다니까. 아니 뭐 눈에 띄는 차가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뭐 이렇게 네. 아 딱 좀 아 세끈하다 뭐 이런 차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이 조금 부진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포드나 GM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이걸 이제 현대차가 좀 약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포드가 생산 정상화되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MS는 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의 이제 중장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 같고 또 제네시스 신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나가거든요. 미국에. 아, 제네시스 좀 이뻐 네. 사실. 네. 제네시스 참 잘 나왔죠. 하고 싶더라.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GV80도 그때 타이거 우즈 효과도 좀 있었고 아. 네. 워낙 또 안전한 차라는. 네네. 타이거 뭐 다시 건강 회복하고 있더만. 네. 아 그래요? 네. 다 시나리오는 딱 그런 거지. 타이거 우즈가 딱 완치가 됐을 때 있잖아. 나의 차는 제네시스입니다. 딱 이렇게 광고해 주는 거지. 그리고 우승해 버리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아, 대박 아니야. 또 옆에 또 다른 여자 태우는 가다가 또 걸려갖고 뉴스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면. 네. 아무튼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루이비통이 시내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대요.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아, 뉴스에는 네. 중국인 그 따이공 때문에 철수했다는 얘기가 도는데 네? 근데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루이비통의 그 시내 면세점 철수 결정이 나왔는데 네. 이게 그 면세 사업을 공항 중심으로만 이제 재편하겠다. 시내 면세점은 다 철수시켜 버리겠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면세 좀 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근데 철수 일정은 아직 미정인데 언론에서는 이게 중국인 도매상 때문에 루이비통의 고급화 전략이 좀 이게 틀어져서 질서가 무너진다. 네, 막 그냥 사줘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 루이비통이 그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촉발된 판매 채널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네.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그냥 공항 쪽으로 좀 돌리겠다라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홍콩이라든가 전 세계 대부분 시내 면세 좀 다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그래서 공항에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급하게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아마 저 루이비통 생각은 어차피 살놈들은 정해져 있고 살놈이라고는 말되지. 아니 그 루이비통이 살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살 분들 여기서 사냐 저기서 사냐의 문제라면 제대로 공항 면세점 그러니까 살아 뭐 워낙에 장사도 잘 되고 주가가 좋으니까 아르노 회장께서 조금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이제 입장에서. 이 보고서가 이제 삼성증권의 박은경 애널리스트가 쓰신 방금 쓰신 건데, 아무튼 근데 일단은 재무적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본 이유가 한국 면세점 업계가 루이비통 매출 의존도가 일단 한 자릿수 정도라서 네.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일단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시내 면세점이 이제 앞으로 일부가 공항 면세점 이제 오픈할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항은 뭐 일단은 오픈이 되면 이제 일부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큰 우려는 좀 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내 면세점이 어쨌든 공항보다는 지금 매출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죠. 코로나19 이전에도 8대2 정도로 되게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악재라고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뉴스는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려되는 게 혹시 루이비통 말고 뭐 샤넬이나 그 에루샤가 이제 다 따라가면 어떡하나. 약간 이제 이런 좀 이제 우려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나머지 업체들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면세점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진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유를 했고요. 일단 실제 소수의 최상급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하고 루이비통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 회복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단기 악재는 맞지만 네. 조금 비중 확대의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는 일단 좀 예상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슈는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투자 네. 심리에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의 김교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스펙 열풍이 좀 한국도 좀 살짝 좀 꺾였잖아요. 뭐 그렇죠. 너무 막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국도 좀 스펙 연기가 우리보다는 좀 먼저 있었는데 그 3월부터 미국 그 스펙 상장이 109건에서 4월에 10건으로 대폭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스펙 열기가 좀 꺾이고 있는데. 이게 스펙 열기가 이제 그 시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합병 기업의 실적들이 너무 안 좋대요.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스펙 합병을 했는데 네. 그 기업들 주가가 뭐 반토막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펙 투자해가지고 이게 돈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 좀 안 좋은 펀더멘털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네. 또 미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많이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 상장 투자 자금이 너무 이제 대규모로 조성돼서 좀 버블 우려가 생기니까 좀 거기에 대한 규제 지시를 좀 내렸나 봐요. 네. 그래서 국내 스펙 시장도 지금 최근에 어쨌든 수익성과 무관하게 투자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 그렇지. 예, 다수의 스펙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한때 기록을 했었고 그 시장은 그때 김 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삼성 스펙 2호 그때 메타버스 기업 하나랑 이제 합병한다고 발표가 나면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버렸죠 완전히. 네. 그때부터 그냥 관련 없는 스펙주들까지 다 상한가 가고 좀 그랬는데, 국내 스펙은 인수합병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실적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네.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투자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투자하실 때는 합병 계획 같은 걸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56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고용 지표 이제 오늘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네. 일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미국도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는데 네네. 오늘 저녁에 실제 5월달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보시고 네. 파일 의장의 또 발언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발언할지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요즘에 여전히 안 가고 있는 게 좀 바이오 섹터긴 한데 미국의 그 아스코라고요 종양학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네. 그래서 6월 8일까지 열리니까 일단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이제 다음 주 전망을 했는데 3,200에서 3,300 정도에서 좀 강보합 흐름. 3,300. 네. 그러니까 3,300은 최고가 아니야? 최고가죠, 많이 가게 되면. 최고까지. 네. 그리고 하단을 3,200으로 잡았어요. 와. 네. 그래서 점점 올리곤 있어요, 이 하단이.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16일날 FMC 같아요. 이때까지는 어쨌든 뭐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증시가 뭐 급등보다는 좀 완만하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해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한국 투자는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 민감주를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 제가 저희 가방에서 좀 깜빡하고 뭐. 태블릿 PC랑. 네, 자, 태블릿 PC 가져오시고요. 카메라 일로 돌리세요. 네, 왜냐면 이제 또 그 태블릿 보면서 또 현재 시가라든지 이런 걸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은 필요합니다. 네, 저거 무료로 받은 거잖아. 저거요? 네. 누구한테요? 아니, 그 휴대폰 살 때 줬다잖아. 아, 공짜 태블릿. 아, 진짜. 응? 그렇게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세대 사도 아이폰 10 3개 샀는데. 네. 아니, 저희 와이프가 그 김프로님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 도대체 거기 무슨 대리점이냐고. 유원 대리점이라고 있어요. 아, 그럼 또 실명을 얘기를 하니까. 아, 거기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 뭐 그 유원 대리점 안 써 있어요. 법인명만 나오지. 아, 그렇습니까? 그거 나오겠어요? 아, 몰라요. 저. 네. 하여튼 그 뭐 대리점에서 네. 네. 최신형 제일 비쌀 때 세 개 동시에 하루에 그냥 가서 세 개 주세요. 뭐 깎아달라는 얘기도 없어요 이분은. 그냥 패키지도 주세요. 무제한이야. 예? 패키지 무제한이잖아. 무제한. 무슨 패키지? 아니 그 무제한 있잖아. 아, 가격 요금제 요금제. 요금제. 예, 제일 비싼 걸 세 개 했는데도 받은 건 오로지 필름. 필름. 강화 필름. 그거 세 개 세 장 붙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네네. 아, 이런 고객들도 계셔야 사실 뭐 그런 분들도 한 번씩 회식하고 하는 거죠 뭐. 네. 나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쪽 질서가.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리점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상 지수는 오늘은 좀 일단 어제 미국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네. 하락 출발할 걸로 일단 보이고 지금 현재 이제 9시인데 코스피가 3,240포인트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지만 일단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246.1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포인트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989포인트 마이너스 0.6포인트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 영향은 일단 오전에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일단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0.2% 정도 빠졌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2% 이상 급락했는데 사실 그 최저 그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 그 최저 법인세 한도를 이제 15%로 다 전 세계가 올리자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마이크론도 해외 법인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저 지금 법인세 받고 있는 게 7.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이크론이. 근데 이걸 15%로 올리면 두 배 이상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반도체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마이크론의 급락은. 네. 그리고 오늘 좀 출발해서 좀 특징적인 거는 SKC가 1.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아마 증권사 한 곳에서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역시 어제 그 미국에서 포드랑 GM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출발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예, 2% 네. 가까이 지금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야,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완성차 그 업체들은 폭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 픽업트럭 신형. 그거 포드가 공개를 했는데 기대감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 GM도 전기는 아니고 그냥, 아, 예, 그냥 픽업. 신형 픽업 네네네. 트럭인데 그 GM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 같더라고요. 2분기 아, 실적. 저 미국 GM이나 포드는 픽업이지. 예. 픽업 다 한 픽업. F150 뭐 이런 거. 엘도라도 이런 거 아니야? 엘도라도. 그거 맞지? 응? 콜로라도 아니야? 몰라 어쨌든. 엘도라도 있어. 근데 그 딱 아, 엘도라도 약간 느낌 그게 네. 분위기 딱 하면서 딱 내려서 말보로 딱 아. 그지? 네. 네.
멋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영향으로 일단 현대차 기아도 지금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자동차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진짜 괜찮네요. 네, 지금 다 괜찮아요. 네. 지금 부품주까지 좋고 기아차, 현대차.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빠지고 그나마 좀 요새 많이 부진했던 셀트리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하락인데 오늘은 뭐 대한항공 좀 빠지고 있고 아까 면세점 말씀드린 대로 그 뉴스가 좀 있어서 영향 받지만 뭐 많이 빠지진 않고 한 1.5% 정도 일단 하락세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LG가 한 1.4%, 또 2차전지 회사죠. 그 삼성 SDI, SK이노. 2차전지는 아무래도 어제 그 테슬라가 급락을 했잖아요. 5% 정도. 그 영향으로 네. 조금 투자 심리가 약간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현대위아가 오늘 2.5%, CS윈드가 그 덴마크의 그 베스타스라고 되게 유명한 아, 그런 회사죠. 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네. 베스타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요청했는데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못해버렸네. 베스타스요? 네. 아. 벨기에 저 덴마크 세계 네. 최대 업체가 세계 최대 업체요. 아. 그래서 내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덴마크 대사관 통해서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베스타스. 베스타스? 네. 베스타스는 이제 아웃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아웃이야. 신재생 끝이야. 거기는. 아니 너무 늦게 얘기한 거야. 하지 마. 누가요? 내가 너무 늦게 얘기했지. 아니 늦게고 아닌 거 아네. 지금 들었다는 우리... 소식을 듣고 내가. 아니 안 돼 이제. 안 거기는 안 돼. 바람이 안 붑니다 이제는. 베스타스 풍력 발전기 그쪽에서는 바람이 안 불게 돼 있어. 네네. 그래서 오늘 그 CS윈드가 일단 그쪽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네. 1.6% 올라가는 게. 아,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법인이 하나 있나 봐요. 그 윈드타워 풍력 이제 윈드타워 만드는 그 미국 법인인데 베스타스에 그거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또 진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주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엔 다 자동차 반 그 자동차 관련 기업이고 오늘 많이 빠지는 쪽은 CJCGV가 한 3% 정도 최근에 영화 올랐었잖아요. 예, 기대로 좀 올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좀 발행 이슈가 있어서 약간 좀 수급 부담 우려로 조금 오늘은 하락하는 것 같고 또 원자재 관련주인 풍산도 오늘 한 2% 정도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조금은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좀 강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강합니다. 이제 그 오딘이라는 신작 게임이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오딘? 그 오, 이름이 제목이 오딘이더라고요. 오딘. 그 모바일 오딘이, 게임. 오딘. 오딘이 그 토르네. 네 맞아요. 거기 그 아빠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네, 네. 그쪽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딘? 그, 오딘. 오딘. 그거 이제 프렌치로 읽는 오뎅이네. 아 불어로 읽으면 네. 오뎅. 오뎅.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강하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젠벡스라든가 이제 매드팩토 아마 아스코 관련주인 것 같아요. 매드팩토 네, 미국 종양학회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네. 이쪽 뭐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말 기대감으로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아프리카 TV가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의 반도체가 좀 빠져서 이오테크닉스 TCK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IT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통신 장비인데 일단 오늘은 또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거 섭섭한 것보다 네. 아, 또 섭섭한 게 또 있어요. 왜? 아니 예전에 연말인가? 아니 연말도 아니다. 한 작년 한 9월, 10월쯤에 이름도 제가 안 까먹습니다. 그 미래셋이셨나? 거기에 김태희 연구원이라고 계세요. 김태희 연구원? 네, 김태희. 바이오 쪽 하시는 분인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제 그 면역 항암제 아 이게 또 앞으로 전망이 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길래 또 혼자 또 찾아봤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아마 글로벌 라이브까지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매드 그 친구를 이제 잠깐 또 사귀었죠 제가. 매드 사귀었다가 33까지 제가 보고
또 놔줬어요. 마이너스 33? 네, 그 네. 친구 최근에 놔줬는데 폭등했나? 아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또 잘 놔줬다 싶기도 하고요. 아, 나 부지런하네. 저요? 어. 들으면 바로 사버리니까 틈틈이 뭘 하고 있구만. 들으면 바로 아니, 나는 지금 매매할 시간이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시장을 보는 게 지금 네. 이 시간이야. 아. 내가 연분양 오면 질문을 잘 안 하는 게 네. 내가 유일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 화장실에서도 사니까 그냥. 아니 진짜로 네. 이 시간 외에는 내가 네. 주식을 볼 시간이 없어. 어.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아, 장이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코스피가 3,235포인트 한 11포인트 정도 이제 좀 빠지고 있고 어제 상승폭이 한 3분의 1 정도가 좀 훼손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986포인트 0.4% 정도 네. 약간 약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별 동향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IT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어제 그 IT 업종을 6천억이나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냥 다 경기 민감주를 다 정리하고 반도체? 그냥 IT로 갈아타버렸어요. 반도체? 네, 반도체 집중. 그 뭐예요? 공매도 친 사람들 좀 네? 약간 싸할 텐데. 근데 어제 그거 이제 총매제가 됐던 게 노무라 증권이에요. 노무라 증권에서. 아, 노무라. 예, 노무라 증권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컨센서스가 2분기가 예상치가 10.2조 원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11.7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괴리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스마트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파운드리 좋아지고 그다음에 메모리 가격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읽어 보니까. 야,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자들이 야, 얼마나 좋으면 일본 증권 회사에서 좋다 하겠냐. 씨. 이런 정서가 퍼졌을 거야. 네. 어? 노무라에서 캬, 이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사실 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참고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안 좋은 보고서 나오니까 삼성SDI가 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삼성전자는 좋은 보고서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어쨌든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고 이번 주에 데이터를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거든요. 8천억을 샀어요. 이번 주에만. 그래서 그동안의 매도 공세는 거의 끝나간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들은 어제는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일단 그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이게 닭고기 주들이 강한데 저는 이게 이유를 모르고 어제 시간에서도 막 급등을 하길래 닭고기요? 예,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마니커? 뭐 체리브로, 마니커, 하림 이게 닭고기 다 올랐어요? 네, 닭고기가 오늘 체리브로가 18%나 올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유를 잘 몰라서 제가 어제 그 닭가슴살 먹방을 하긴 했거든요. 아, 했어? 네. 저녁에? 네, 저녁에 했잖아요. 마니커? 네. 아, 아이오닉에 있어도 닭고기. 아, 엊그제 저녁에 했나? 아, 엊그제 저녁에 하여튼 했는데, 어제 올랐다는 거죠? 어제 시간에, 잠깐만. 아, 어제 시간에. 아, 그게 효과가 있었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급등 출발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어가지고. 바로 매출로 연결됐나 보네, 하루 사이에. 네, 그 강철 부대 닭고기 가슴살인데.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아, 이게 아. 어떻게 광고 좀 네, 네. 맛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아, 초복이었나 봐요, 어제가. 아, 초복이어서 간 거예요. 야, 초복이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 가나? 6월 초인데 무슨 초복이야. 그래, 그거 아니잖아. 어, 아, 그러네. 초복이 뭐 6월 초에 초복입니까? 아닌데. 초참 초복 아직 멀었지. 하여튼 뭐 정확한 원인은 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제 정부로 아, 그 양반 안 오시네. 여기 고봉삼계탕. 아, 고봉삼계탕. 고봉삼계탕 그 효과가 없나 봐. 5천 원 아침마다 5천 원씩 내시던. 네. 근데 체리브로도 닭고기 회사예요? 네, 체리브로 육가공 업체. 네. 어. 그 회사가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전염병 동물성 그건 다 그거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정프로님 때문이었군요. 네, 그러네요. 그거밖에 네. 없어요. 초복이 네. 다가오고 있는 거 뭐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네. 같고. 아, 초복은 네. 2월에도 다가오지.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변수는 정프로인 걸로.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오늘 괜찮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좀 올라갔고. 아, 좀 제가 좀 받은 게 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네. 오늘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그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헤드윈드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헤드윈드? 예, 그러니까 쇼텀 헤드윈드 프롬 세미 쇼티지.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공급 부족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단기간의 공급 부족으로부터 공급 부족이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but 그 하반기 리커버리 투 비 메인 포커스 바인 현대엔 기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된다고 좀 써놓은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그러니까 세미가 반도체잖아요. 세미콘덕터. 네네네네. 그 줄임말 같은데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단기간에 좀 종료가 그 이어졌는데 하반기 2H가 이제 하반기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회복될 것 같다. 헤드윈드 역풍이 역풍. 역풍인가요? 맞바람. 헤드윈드. 아 영어는 역시. 골프장에서 골프장에서 물어보잖아. 아, 맞바람이지. 아 맞바람. 뒷바람이지 할 때 맞바람. 아 이마에 딱 부는 바람 뭐 이런 건가 보다. 헤드윈드. 네. 헤드윈드. 네. 아 역시. 아 영국 미국에서 엄청 날리셨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네. 김프로님 우습게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있잖아 네. 해외 체류 기준으로 하면 영어 제일 못하는 사람이잖아. 아 오래 사는 거 비해서 오래 산 기준으로 하면 영어 제일 못하는 사람.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영어 진짜 잘해야 되는데. 네. 네.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또 흑인 영어까지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흑인 영어 좀 아지 내가. 그죠? 네, 왜냐면 왔어? 왔어. Yo man. 네. 자 그 오늘은 어쨌든 뭐 이게 한국 어제도 그렇고 오늘 한국 IT하고 자동차는 좀 외국계 시각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카메라 뭐 부품이라든가 또 원자력 발전주도 여전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하락하는 쪽은 면세점 업체랑 여행 업종 이쪽이 조금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컨택형 기업들이 오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컨택형.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 다 빠지고 있고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사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은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일단 그 미국에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성장주한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도 일단 오늘은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7% 정도. 그래서 어제 강했던 IT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주도는 하고 있지만 약하네. IT가 좀 네.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네, 시장은 현대차도 뭐 그 GM4도 오른 거 반영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살짝 오르는데. 자. 아, 현대자동차가 꽤 올랐군요. 예,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구나. 예, 20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그 동안이요? 예. 스물스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현대차? 벌써 아, 24만 원입니다. 현대차가? 예, 24만 원 오늘 넘었어요. 됐어. 거기까지 많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할 얘기 좀 있는데. 아까 그 매드 팩토 어떻게 됐나? 날아가고 있지 않나 지금? 1. 몇 프로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 현대차를 제가 18만 원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들어갈 18만에 들어갔으면 14만 원 내는 건데 아 10만 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좋습니다. 자 장은 요 정도 네네. 보고요. 그리고 네. 남은 리포트가 또 있죠. 예, 요거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사실 하반기 전망이긴 한데 그 중에 제가 좀 수급 관련한 부분만 이제 발췌해 온 건데요. 그러니까 KB증권의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그러니까 수급 환경 그 더운 여름이 지나면 아마 시원한 가을이 좀 올 것 같다. 이런 좀 보고서고요. 그 상반기 그 연기금과 관련한 화두는 일단 기계적 매도였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운영을 하는 그 연기금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그런 좀 선택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월에는 어쨌든 연기금이 정말 오랜만에 한 11개월 만에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순매수로 저는 전환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인 순매도가 나와도 여름에는 다 끝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순매도 나오는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만약에 증시가 2900 중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연기금의 매도는 중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상단 범위가 19.8%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3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20.5% 정도 되니까 네. 그 후로 좀 팔았다는 거 감안하면 한 20% 초반까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 높지 않은데 문제는 증시가 급등하면 비중이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지금 증시 흐름이 좀 부진한 게 이어지면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매도 어느 정도 부분은 좀 거의 좀 종료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 수급은 너무 증시가 급등하는 것만 아니면 네.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아마 비중을 확대할 걸로 봤습니다. 연기금이 올해 초에 그 2000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해야 된다. 코스닥 비중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보통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중순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된대요. 여기에 코스닥 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면 아마 코스닥 수급에는 또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개인 신용융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최근에 여전히 많긴 한데 3, 4월에 그 코스닥 강세 시기에 그때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3, 4월에 코스닥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5월달 조정에서는 좀 수급 부담으로 좀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어서 코스닥이 5월에는 되게 좀 불안정했잖아요. 네. 공매도까지 겹쳐가지고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일단은 수급 부담은 좀 2개월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6월, 7월까지는 좀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신용잔고도 지금 계속 감소하지 않고 이제 증가할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증시 참여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신용이 좀 많으니까 급 나간다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신용잔고 부담은 1, 2개월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잔고가 뭐 급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는데 1980년대 후반하고 2004년, 2007년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뭐 여기 계시겠지만 그때 엄청난 열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증권사 객장에 87년도, 88년도 네, 그때 제가 대학 3, 4학년 때인데 그걸로 등록금 낸 형들이 있었다니까 아, 국학생 중에 아 주식으로? 어.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래서 나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어. 야 나는 이번에 그 엄마한테 돈 안 받았어. 그래서 그 저 전라도 형인데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식 좀 했지. 어. 그때 1000포인트 갈 때예요. 맞아요. 그때 어. 막 그 증권주들이 막 상한가 하고 난리가 그리고 졸업하는 분들은 맞아요. 대부분 다 증권회사나 투자신탁 회사를 갔어요. 그 금보라 이런 분들 다 증권회사 직원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 금보라? 예, 네, 금보라 아, 몰라요? 그 탤런트요? 아, 알죠, 알죠. 아, 금보라 씨. 아, 그때 최고였거든, 금보라 씨가. 아, 그래요? 예. 네. 금보라 씨 증권회사 그때도... 직원하고 시집 갔어. 아, 그렇습니까? 나이가 네. 그때도 좀 있지 않으셨나? 예? 네? 그때도 나이가 좀 있으실 때 아니에요? 내가? 아니, 아니 금보라 씨가. 아니지, 금보라 씨가 그래봐야 뭐 그때 20대 중후반. 아, 그래요? 그럼. 되게 좀 아, 참 김프로님이 참 50년대생이시지. 내가 55세잖아. 50년대생은 아니시죠. 금보라 씨가 나보다 뭐 많아야 한 7, 8살 안 많겠어. 네. 환갑 안 넘으셨어요? 에이 무슨 소리. 선을 넘는다. 정프로 선을 넘어. 자, 아무튼 예, 그래서 그때랑 좀 비슷 그때처럼 지금 이제 단순히 주식에 얼마나 더 투자하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수가 지금 급증을 했대요. 아무튼 저변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실제로 그 2019년 대비해서 48%나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났대요.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개인 자금에 뭐 사실 요즘에 뭐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쉽게 증시를 떠나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용융자 잔고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긴 좀 어렵다고 좀 네. 보셨는데 근데 약간의 레벨 부담은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정도의 좀 어떤 코스닥이 좀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그 약간 수급이 개선되면서 여름이 지난 이후부터는 증시 상승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지금 그
국내 증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글로벌 자금이 일단 주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선택한다는 건 글로벌 자금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해야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가 주식을 선택했지만 한국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만 택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맞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2020년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통화정책을 아직 바꾼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럼 외국인은 한국으로 안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계 자금만 안 들어왔대요. 유럽은 많이 들어왔대요. 지금 유럽계 자금들은 실제로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계 자금은 대부분이 그 인덱스 펀드 패시브 비차익 펀드 그러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한 그 패시브 자금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중요하대요. 신흥국이 좋아야 된다. 네.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중에 일본은 해결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흥국도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한 원인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흥국의 이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은 게 연준의 테이퍼링.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이 그 특히 미국계 자금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한 이후에 매수를 했대요. 실제로 2013년대 그 버냉키 쇼크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테이퍼링을 시사한 후에 오히려 매수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된 이후에 오히려 더 편하게 매수를 했다. 근데 지금은 테이퍼링 한 해 만에 막 얘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지금 아직은 좀 간보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계 자금은 이렇게 봤고 그 실제로 되게 특이한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이번에도 대리라는 법은 없는데 미국계 자금의 매도세가 그 예전에 금융위기 때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전에 그 외국계가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부터 매도를 계속했거든요. 사실 네. 진짜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코스피가 1,500 넘을 때 지수가 2,000까지 갈 때도 계속 팔았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 사실 우리 개인들이 올린 거거든요. 정리식 펀드로 돈 해가지고 2,000 넘게 올린 건데 그 후로 언제까지 팔았냐면은 그 20개월 동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매도가 시작된 후부터.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전에 판 시기가 2019년 9월부터 팔았어요. 네네. 그럼 그거 계산을 해보면 20개월 정도 보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20개, 네, 거의 끝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여름 정도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그 아니 저는 요 KB증권 보고서가 되게 좀 괜찮은 게 리포트 쓴 사람 누구예요? 하이난 연구원이요. 하이난. 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더라고. 옛날 네네네. 데이터 가지고. 네. 전화 갈 겁니다. 네. 연구원. 네. 네. 그래서 한번 수급적인 부분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냥 이제 아주 개인 투자자로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만 원에서 뭐 한 13,000원 가는 주식이 있어요. 네. 한 뭐 석 달 사이 이렇게 갔는데 어떤 친구는 이게 저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굉장히 등락폭이 아주 그냥 미친 분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막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훅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서 이제 13,000원 간 친구가 있어요. 네. 이게 훅 떨어졌다 이렇게 쭉쭉쭉 천천히 올라가는 이 친구가 조금 더 괜찮은 친구겠죠? 그게 더 낫죠. 그게 왜냐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호가가 비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막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출렁거릴 수는 있고 정말 뭐 꼬리들이 엄청나고요. 근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거래가 많다면 네? 다 재료주예요. 테마주나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추격 매수했다가 위에서 누르고 다시 또 사서 올리고 네네네네.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런 패턴은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뺐다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악재가 나왔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네. 올라갔다는 건 악재를 반영하고 해소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통상 감아버린다고 하지.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감아버린다. 아 그래 그래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빼버렸다 올려버리는 게 아, 굉장히 감아버리는. 그러면 이제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걔들이 또 추격해 와. 누가요? 감긴 애들이. 네 맞아요. 감긴 애들이. 감긴. 아 그래요? 털려버렸잖아요 물량. 손절했던. 네. 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나도. 아, 저는 이런 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눈 감아버릴 것 같아서. 아 쉽지가 않네요. 아, 자 아까보다는 그래도 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참부로 아까 그 금부라님은 그 이혼하셨답니다. 그 아, 알지. 근데 그런 속사정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러세요? 프라이버시인데. 아, 뭐. 아니, 그리고 요즘에 뭐 전지현 씨 뭐 막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뭐 다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전지현 씨 왜요? 거기도 뭐 설이 있잖아 지금. 아, 그래요? 보도도 됐어. 손해배상한다고. 전지현 씨가? 그래. 남편한테? 아니 아니. 보도. 아 보도에. 보도. 아 보도에. 아, 언론사. 프라이버시는 언론사. 지켜줘. 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하나 더 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KB 증권의 그 예전에 자주 나오셨던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신차 가격은 중고차 가격을 따라 오른다. 이제 그런 이제 한 장짜리 보고서인데 그 작년에 아마 마스크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대란 나와가지고 가수요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후로 급락하던 마스크 주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언제냐면 마스크 가격이 떨어졌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매출 늘어가지고 한번 반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철강주가 좀 갑자기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철강주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격은 좀 최근에 떨어졌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아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좀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주도 약간 작년에 마스크랑 좀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나 철강이나 좀 약간 공급 병목 현상에 좀 약간 일부 수혜주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시각을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철강주나 이런 해운업종이 힘을 좀 잃고 있는 게 원자재 공급병목 현상이 좀 약간 일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혜주가 힘을 잃고 있다면 반대로 피해주가 반대로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흥미로운데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나면 역사를 보면 신차도 일단 따라간다고 합니다. 가격을 중고차 가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종의 비중 확대 기회가 예전부터 됐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할 때는 오히려 자동차 업종한테는 되게 좋았대요. 과거에도. 그래서 피해주들은 이제 추가적인 생산 중단 리스크가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흔들림을 어쨌든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6월 4일 금요일 아침 오늘 아침 페이지 2 조금 시간을 많이 했네요. 금요일이라 뭐 저희가 조금 네, 평상시보다는 여유 있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면서 네. 금요일이니까요. 자기 빠지니까 또 이렇게 시간 끌어본 거지. 어떻게든 한번 빨간색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내드리죠.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한 주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